안녕하세요. 이준혁입니다. 제 역할은 취업난에 고생하고 있는, 그렇지만 가족을 책임져야 돼서 그런 갈등이 심해지는 김지환 역할입니다. 이 드라마를 통해서 지환이 형 같이 저랑 성장해 나갈 것 같은데요. 네, 안녕하세요. 드라마에서 날라리를 맡고 있는 이상엽입니다. 네. 드라마 내에 있는 캐릭터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영혼이 아닐까 싶고요. 이상엽의 새로운 모습도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사실 전작들에서는 항상 나이가 좀 많았어요. 능력은 굉장히 있었지만 이번 드라마에선 28살이거든요. 그래서 능력을 잃은 대신 좀 젊음을 얻어서 기분은 좋고요. 사실 여지껏 했던 작품에서는 참고할 분들이 잘 없었어요. 정말 뛰어난 천재 검사나 뭐 천재 의사 뭐 그런 역할들이 너무 많았어서 제가 참고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었는데, 이번 작품에선 취업난을 겪고 있는 친구, 어떻게 보면 제 주변에도 처음으로 제대로 공감을 해본 것 같고, 그래서 다른 작품보다 어떤 느껴지는 거는 훨씬 컸던 것 같아요. 수진이가 저를 짝사랑하게 되는 그런 역할인데, 그 전 작품은 좀 너무 암울한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좀 이렇게 따뜻하게 수진이랑 멜로 연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. 워낙 연기 장인이신 분이시고, 그래서 선생님 연기에 혹시라도 누가 될까 늘 조마조마하고 있는데, 어제 촬영을 선생님이랑 같이 했어요. 근데 선생님께서 진지하게 이제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이렇게 뒤돌아서 얘기하시는데, 저는 뒤에서 듣는 둥 마는 둥 건들건들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촬영을 다 마치고 스태프분들도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한 대 쥐어박고 싶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내가 연기를 못하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,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누가 되진 않아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. 선생님 제가 너무 존경해서, 네, 사랑합니다 아버지. 네.